지금부터 제24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국민의례를 거행하겠습니다.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이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시 집행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김경희 시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. 네,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대상자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. 의사팀장 박종미입니다. 먼저 제24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. 지난 7월 10일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부위원장에 박노희 의원님을 선임하고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회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. 다음은
제24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.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.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5일 김재국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7월 10일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.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.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앞서 의결된 결의안 내용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